오늘은 여러분께 적당히 시원한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언제쯤 여가부 폐지할 건지 하루하루 기다리는 입장에서 아직 폐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폐지할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한국 여자들의 개빡친 반응을 보여드리죠. 이번에 잼버리 벙싱짓으로 여가부 장관이 개박살나고 새로운 여가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관은 첫날부터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를 하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존속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가부 폐지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혔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언급해서 낙태하는 여자들에게 한방 먹이고 가족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한다는 말을 하여 비혼을 주장하는 페미들에게 한방 먹였죠. 그리고 역시나 여가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 병신 여성계는 당연히 반발했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개선되려면 성차별 여자만 돌봄 혹은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강화해야 상황이 나아질 거다 라고 말하면서 성소수자에게 세금을 퍼주고 내주래주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주장했죠. 이런 벙신 여성단체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살기가 힘들다고 웅해웅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가부 폐지가 안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나긴 하지만 의외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 조직법을 발의했지만 현 시점 여야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었죠. 그래도 벙신 같은 여가부녀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고 있죠. 특히나 장관 후보자는 드라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확실하게 폐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국 페미들의 개빡친 반응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들거리는 돼지들의 살떨림을 감상하시죠. 여가부 미쳤냐,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다들 안달이 났구나 유유. 예산 전액 삭감한다는데 어케하냐 진짜. 라는 말을 하면서 울부짖는 페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시나요? 특히나 그녀들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여가부는 예산이 7%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증액된 예산 가운데 성평등 같은 병신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정책 예산의 일부가 감액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가부에 증액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비읍시옥 같은 페미들은 성평등에 관련한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예산이 늘어야 지들 똥구멍에 들어올 돈이 늘어나니 말입니다. 여가부 없애면 출산율이 더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멍청한 놈들 이라고 욕하는 우리 한국 페미들, 한남민국 진짜 지읒 같다, 여가부 폐지 본격화하네 라고 부들거리는 우리 페미들, 그녀들의 부들거리는 내용을 보면 꺽 시원한 사이다 한잔 마신 기분만 드는데 여가부 폐지 본격화한다고 지읒 같다고 말하는 이 여자를 보시면 여가부 폐지 때문에 우울해서 비빔면을 처먹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 여자는 우울증을 달고 있으며 퇴사해서 일도 안 하고 있는 백수년이었죠. 여가부 폐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비빔면을 처먹는다는 모습을 보면 저 여자의 몸무게와 얼굴이 예상되는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닐 겁니다. 우리 페미들은 여가부 진짜로 없애려고 하는 걸까? 너무 우울하다. 여가부 진짜 폐지되는 거야? 미친 진짜야? 아니 개오바다 라고 뱃살 푸들거리면서 눈물 짓는 우리 여자들의 반응을 보고 있다니 웃음이 지어지네요. 다들 오늘 하루 힘드셨을 건데 조금이나마 기분 좋아지는 페미들의 반응을 보시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가부 진짜 폐지되겠네, 개지읍 같은 한국 내가 그냥 뜬다 라는 즐거운 돼지 울음소리를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당당하게 여가부 폐지 찬성한다고 계속 말하는 거지?